안녕하세요, 여러분. 엑셀 과목 문혜영 교수입니다. if 함수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if에서는 함수 형식이 조건을 쓰고요. 이 조건이 만족하면 참에 있는 곳을 표시하고 아니면 거짓이 있는 곳에 표시합니다. if 함수와 같이 쓸수 있는 것이 and 조건, or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 자리에다가 and는 조건 1, 조건 2, 조건 3, 조건 4가 모두 만족을 했을 때 참이 되는 것이고, or는 이 괄호 안에 있는 조건들이 하나라도 만족했을 때 이제 참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A1이 80 이상이면 합격이라고 표시하고 아니면 불합격이라고 표시해 주세요라는 부분을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엑셀 화면에서 한번 같이 봐볼까요?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국어, 영어, 수학 점수가 모두 70점 이상이면 우수다 그랬어요. 그럼 조건이 지금 세 가지가 들어오죠. 국어가 70 이상이냐, 영어가 70 이상이냐, 수학이 70 이상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다가 이제 if를 쓸게요. 바짝에 해주고, if. 그래서 네, 함수 삽입 눌러주고, 여기다가 이제 조건을 쓰는 거죠. 자, 조건에 and가 들어오죠. and. 자, and가 여기다 다 직접 써야 되는데, 너무 기니까 제가 and를 별도로 갔다가 올게요. 수식 입력줄에 and를 눌러주면 이렇게 되고, 여기다가 첫 번째 조건을 입력합니다. 국어가 70 이상이냐. 두 번째 조건, 영어가 70 이상이냐. 세 번째 조건, 수학이 70 이상이냐. 이렇게 조건을 쓸 수가 있죠. and 안에 세 개의 조건이 들어왔고, 이 조건이 모두 만족했을 때 참이 되는 거예요. if로 갈게요. i와 f 사이를 눌러주면 if로 들어와요. 여기 and 안에 조건이 다 들어온 걸 보이죠? 참이면 뭐라고 표시하자? 우수라고 표시하자. 아니면, 네, 공백. 공백은 따옴표 두번 해주면 돼요. 됐죠? 자, 이 조건에 모두 만족하면 우수, 아니면 공백. 자, 확인 누르겠습니다. 네. 그랬더니 공백이 나왔어요. 얘는 수학이 안타깝게도 70 이상이 아니죠. 자, 채우기 핸들을 잡고 드래그 합니다. 그랬더니, 자, 우수 학생이 두 명이 있군요. 네, 이렇게 if 함수를 쓸수 있습니다. 브이룩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이룩컵은 내가 원하는 값을 표에 가서 찾아오는 거예요. 자, 지금 정성빈이가 82점이에요. 그럼 82점에 해당된 학점은 뭘까? 여기 표에 가서 찾는 거죠. 갔더니 여기에 걸려요. 그래서 B학점이군 해서 화면에 B를 표시하자라는 겁니다. 자, 점수를 비교할 때 어때요? 여기서 표에서 이렇게 세로로 비교를 했죠? 이게 세로로 비교할 때는 V룩업을 쓰고 바로 뒤에서 나오겠지만 가로로 비교할 때는 H룩업을 씁니다. 쓰는 방식은 찾을까? 지금 뭐죠? 82점과 똑같은 걸 찾아주시오. 테이블의 범위는 바로 이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그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한번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화면 한번 같이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학점을 구하는데 VLOOKUP을 하겠다. VLOOKUP. 네, 더블 함수 삽입 눌러주고. 네. 자, 여기서 뭐를 찾을 거냐? 여기 있는 점수를 찾겠다. D3에 있는 점수를 찾겠다. 어디 가서? 여기 테이블에 가서. 그리고 중요한 게 절대참조를 하기 위해서 F4키를 눌렀어요. 이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학점이 점수에 따른 학점이 정성빈 한 사람만 찾고 끝나는 거 아니죠. 그 다음엔 권주원도 찾아야 되고 박홍진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채우갠들을 쓸 건데 이 채우갠들을 쓰면은 이게 상대 주소여 가지고 채우갠들을 하면 여기 또 범위가 달라져 버려요. 근데 누구를 찾든지 간에 이 표는 고정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참조를 위해서 F4키를 눌렀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얘가 1번, 2번, 3번, 4번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화면에 표시할 것이 몇 번이냐. 그래서 점수가 1번, 학점표가 2번이에요.
자, 우리는 학점을 표현해야 되니까 E라고 적을 거고요. 자, 여기는 뭐냐면 정확하게 찾을 거냐, 비슷하게 찾을 거냐를 우리가 이제 판단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이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왜 지워졌군요. 자,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네. 자, 82점을 지금 찾는 거죠. 얘가 82점이죠? 그럼 여기 82라는 숫자가 딱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82점이면 이제 여기를 하는 거죠. 이것의 내부적인 건 무슨 뜻이냐면 0부터 60점 미만까지는 F다라는 거죠. 얘는 60점부터 70점 미만까지는 D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여기에 속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비슷하게, 이럴 땐 비슷하게 찾아줘야 돼요. 일반적으로 문자는 비슷한 게 없죠. 빨강과 파랑 뭐 비슷한 거딱 정확하게 찾지만 숫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렇게 지정할 때는 비슷하게 찾겠다라고 해서 여기다가 이제 2를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2를 적습니다. 네. 그죠? 비슷하게 찾으려면 true, 정확하게 찾으려면 false. false 대신에 0을 쓰면 되고요. true 대신에 2를 쓰면 돼요. 또는 생략해도 돼요. 확인 눌러주면 정확하게 B학점이다 하고 나왔죠. 그래서 이 끝에 1은 생략을 해도 되고 2를 써도 되고 채우기 핸들로 드래그. 그러면 이제 이렇게 깔끔하게 학점이 구해진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은 방식인데 H룩업을 할수 있어요. 앞에 거랑 차이점을 보세요. 점수가 어때요? 점수가 여러분이 봤더니 네, 점수가 이렇게 가로로 적어져 있어요. 이렇게요. 네. 그래서 이제 학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똑같은데요. 자, H룩업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됐죠? 자, 이곳에다가 구하겠습니다. 답답이 해주고 H룩업 들어옵니다. 함수 삽입 들어오고. 자, 무슨 점수를 찾을 거예요? 여기 점수를 찾겠죠? 네, 어디서요? 여기 테이블에서요. 그리고 이제 절대참조 눌러주고. 자,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자, 정확하게 찾아주세요가 아니라 비슷하게 찾아주세요라고 해서 끝에다가 2를 써도 되고. 네, 2를 써도 되고, 이제 생략을 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확인 눌러주고, 채우기 핸들로 드래그. 근데 이제 간혹 어떤 책에서 보면은, 여기 있는 테이블의 범위가 B12부터 F13까지인데, 경우에 따라서 어떤 책은 A12부터 해서 F13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상관없습니다. 네. 했죠? 네, 그리고 네, 채우기 핸들 했습니다. 그래서 H룩업은 이렇게 점수가 가로로 있을 때 찾는 거고, V룩업은 점수가 세로로 있을 때 찾는 방식이다라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choose 함수입니다. 네, choose 함수는요. 네, choose. 이 숫자에 따라서 숫자가 1이면 인수 1을 표시하고, 2이면 인수 2를 표시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요. 인덱스는 이제 해당된 영역에서 몇 행, 몇 열의 값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한번 choose 함수 한번 써볼게요. 네. 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학과 셀에, 여기 있는 학과 셀에 학번의 다섯 번째 자리를 따져가지고, 걔가 1이면, 2이면, 3이면, 4이면 표시해 주세요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choose 함수 자, 들어가서 함수 삽입 눌러주고 뭐에 따라서 학번의 다섯 번째. 그럼 여러분이 몇 번째가 미드 함수가 있었죠. 미드 학번의 다섯 번째에서 한 개를 가져와라. 이 말이 다섯 번째 자리가라는 뜻이죠. 네, 그 숫자를 가져와요. 그래서 value 1, 걔가 1이면 뭐라고 표시해라? 전자과, 2이면 경영과, 3이면 음악과, 4이면 회계과로 표시하십시오. 네, 이렇게
전자, 경영, 음악, 베개 이렇게 표시하세요 라는 거고 확인 눌러주고 채우기 핸들로 드래그 해주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봐볼까요? 네. 자, A3에서 다섯 번째에서 한 자리를 가져와라. 이게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걔가 1이면 전자과, 2이면 경영과, 3이면 음악과, 4이면 회계과를 표시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입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이제 좀 많이 어려운 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우리가 또 실무에서는 많이 쓰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전체 데이터들의 범위예요. 그 다음에 얘는 썸이죠. 합계를 구할 필드, 그 다음에 조건 범위, 형식은 다 똑같아요. 합계를 구하느냐, 평균을 구하느냐, 개수를 구하느냐, 최대값을 구하느냐, 최소값을 구하느냐. 네. 그럼 이건 뭐겠습니까? 이 범위 안에서 네 번째 있는 필드에 합계를 구해주세요. 조건은 여기에 써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화면에서 우리가 도시의 수를 한번 구해볼 거고요. 유리병이죠? 유리병이 수거된 도시의 수를 구하는데 decount A 함수로 한번 구해보자라는 겁니다. decount가 이제 개수를 세는 건데 A가 붙었죠. 이 자리가 틀려지게 됩니다. decount는 여기서 숫자 필드의 개수만 구할 수가 있지만 decount A는 모든 필드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같아하기 해주고 네, decount decount A를 더블해서 함수 삽입 들어오고요. 자, 먼저 데이터베이스는 전체 범위예요. 전체 범위. 그 다음에 개수를 구할 것. 유리병 개수를 구하니까 여기를 구해주고 조건은 뭐예요? 유리병이 별인 것.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확인 눌러볼까요? 네, 그랬더니 유리병을 수거한 도시는 다섯 군데입니다. 라고 보여주죠. 네, 함수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범위 안에서 이 필드의 개수를 세주시오. 조건은 여기가 있습니다. 특히나 조건은 필드명과 조건 내용이 같이 들어있도록 범위를 지정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다 이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PMT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PMT는 자, 형식이 여기에 이율이 나오는데 이제 단위가 월이에요. 월 이율이 얼마냐? 기간도 월 단위예요. 그래서 년을 주어지면 곱하기 12를 합니다. 월 단위이기 때문에 12를 곱한 거고 PVFV를 쓰게 되는데 PV는 현재 가치, FV는 미래 가치를 쓰는 거고요. 옵션에다는 이제 나비 시점이 말이면 0을 쓰고 월 초면 2를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축에 대해서 할 때는 저축에서 저축은 이제 당장 돈이 생긴 게 아닌 내 주머니에 돈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가치가 0이 되는 거고, 자, 대출금은 이제 현재는 있지만, 현재 돈은 있지만, 대출은 돈을 받았으니까 내 지갑에 돈은 있지만 미래에는 돈이 없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0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문장,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번 월 상환액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엑셀 화면에서 한번 봐볼까요? 대출금을 1억 6천을 받았고, 이자가 5.78이고, 24년, 네, 납부하기로 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월 상환액은 얼마냐라는 걸 한번 알아보자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해주고 자 PMT 들어갈게요. PMT 네 함수 삽입 눌러주고 자 처음에 어때 이율이다 그랬죠? 이율이 얼마라 그랬어요? 이거라 그랬죠? 네 우리가 월로 따지니까 나누기 12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기간이라 그랬죠? 기간인데 이것도 우리가 월로 따지니까 곱하기 12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PV를
PV가 뭐가 되냐면 지금은 대출 금액에 관련된 거죠. 대출 금액이니까 대출 금액에서는 네, 대출 금액에서는 FV가 0. FV가 0이고 여기가 대출 금액을 클릭해 주면 되죠. 이렇게요. 그다음에 이제 타입에서는 말로 네, 진행을 할게요. 0 이렇게 해 주면 되겠군요. 됐죠? 근데 이제 대출 금액에 있어서 네,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로 네, 처리를 해 줍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주면은 128,388원입니다 라는 게 이제 나오는군요. 그래서 이게 이제 PMT 함수인데요. 한번 해볼까요? 네. 답답이 해주고 PMT 그래서 함수 삽입 눌러주고 네. 자 이율입니다. 처음에 이율 자 월이니까 나누기 12. 자 그다음에 여기가 뭐냐면 기간이죠. 기간 곱하기 12 개월 수니까 그다음에 이제 대출금 눌러주고 대출금에 이제 마이너스 대출금 해주고 그다음에 이거는 자 0으로 해주고 타입은 월말 해서 0으로 해주고 그리고 확인해주면 이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여기 나와 있군요. 저축 금액은 네, PMT 하고 나서 이율 곱하기 12 기간 이율 나누기 12 월이니까 기간 곱하기 12 그다음에 PV가 0 금액의 마이너스 그다음에 옵션을 해주는 거고 네, 대출금은 PMT에 이율 나누기 12월 계산이니까 그다음에 기간 곱하기 12 월로 계산하니까 그다음에 여기가 금액 자리죠. 금액 자리 PV 자리 마이너스 금액, 그다음에 FV가 0, 그다음에 옵션 이렇게 해주면 이 금액을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PMT 함수가 되겠습니다. 문제 풀겠습니다. 1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필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필터다라는 것은 많은 데이터들 중에서 나한테 원하는 데이터만 쭉 뽑아내는 것을 말을 하죠. 그래서 1번에 보면은 필터 기능을 이용하면 워크시트에 입력된 자료들 중 특정한 조건에 맞는 자료들만을 워크시트에 표시할 수가 있다. 맞는 거고, 조건에 맞는 것만 표시할 수가 있다. 두 번째 보면은 자동 필터에서 여러 필드의 조건을 지정하는 경우 각 조건들은 AND 조건으로 설정된다라고 그랬어요. 자동 필터는 여기서 고르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고르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네, 이 필드와 이 필드는 조건이 AND 조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조건으로 할수 있는 게 고급 필터가 있죠. 고급 필터를 실행하는 경우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를 다른 곳에 추출할 수가 있다. 고급 필터는 여기에 이제 원본 데이터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조건 대의 조건 영역이 있고, 여기에 이제 표시할 영역, 이런 식으로 이제 따로 표시할 수가 있죠. 자, 4번에 보면은 고급 필터가 적용된 결과 표를 정렬할 경우 숨겨진 레코드도 정렬에 포함된다라고 그랬는데, 숨겨진 레코드는 정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성명 필드에 다음과 같이 사용자 지정 자동 필터의 조건을 설정을 했어요. 네, 다음 중 결과로 표시되는 성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 이걸 해석해야 되겠죠. 이로 시작하다 또는 연을 포함하다라는 뜻이죠. 네, 그러면 이제 남, 이, 수. 자, 여기서 이로 시작했나요? 아니요. 그 다음에 연을 포함하고 있나요? 아니요. 그럼 얘는 어때요? 표시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이연 볼까요? 이로 시작했나요? 네. 그죠? 연이 포함됐나요? 네. 그래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연, 지, 해 볼까요? 이로 시작했나요? 아니요. 연이 포함됐나요? 네. 그러니까 나오겠죠. 또는이니까. 그 다음에, 네. 홍, 지,
연. 이로 시작했나요? 아니요. 연을 포함하나요? 네. 그래서 또는이니까 조건에 만족을 해서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네. 다음 중 아래 그림표에서 조건입니다. A9에서 B11 영역을 선택해서 고급 필터를 실행한 결과 레코드의 수는 일단은 95보다 작은 걸 찾아볼까요? 합계가.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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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죠. 그 다음에 90보다 큰 걸 찾을까요? 90보다 큰 거. 여기, 여기, 여기죠. 근데 이게 지금 같은 줄에 썼으니까 얘가 AND 조건이잖아요. 그러면 뭐뭐를 찾을 수 있어요? AND 조건. 얘와, 얘와 두 개네요. 두 개 잡고. 이제 OR 조건으로 70보다 작은 걸 찾아요. 70보다 작은 거, 여기가 있군요. 여기에. 네. 그러니까 OR 조건이니까 어때요? 이렇게 3개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 3개입니다. 4번 조건입니다. 데이터 고급 필터 조건을 이용해서 고급 필터를 실행한 결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추출을 해라 라는 거죠. 자, 땡땡명 세 글자, 물음표는 딱 한 글자를 의미하고 물음표가 두 개가 있어요. 두 글자의 끝에가 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총 세 글자죠. 끝에가 명인 걸 찾아요. 그러면 김증명, 나오명을 찾았어요. 이게 또는이니까 부서명이 영업이면서 성적이 80보다 큰 거. 영업이면서 80보다 큰 거. 아니죠. 영업이면서 80보다 큰 거. 없군요. 그러면 이제 김증명, 나오명이 표시가 되겠죠. 그러면 정답 2번이군요. 자, 5번 조건입니다. 고급 필터를 이용을 해서 국어 점수가 70점 이상이다. 90점 미만이다. 데이터 행을 추출하기 위한 조건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국어 점수니까 국어 쓰고 얘가 70점 이상이다. 크거나 같다 70. 또 국어입니다. 70점 이상이면서 90점 미만이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네, 정답 1번이군요. 자, 6번 조건입니다. 수식에 잘못된 인수를 썼어요. P연산자를 사용할 때 표시되는 오류 메시지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인수를 잘못 쓴 경우 메시지가 뭐가 나오냐면 바로 4번처럼 나오게 됩니다. 네, 정답 4번입니다. 다른 오류 메시지는 거기 해설 부분 참조해 주면 되겠고요. 자, 7번입니다. 아래 워크시트에서 코드표 E3에서 네, E F6, E3에서 F6을 네, 참조해서 감옥 코드에 대한 감옥 명을 구하되 네, 코드표의 감옥 코드가 존재하지 않으면 자, 오류면 감옥 명을 공백으로 표시하고자 한다라는 거죠. 일단은 이제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한번 찾아볼까요? 감옥 코드로 찾아보세요. 세로니까 VLOOKUP을 쓰겠죠. 그래서 VLOOKUP을 쓸 거고 네, 뭘 찾아주면 되나요? 네, A3하고 같은 걸 찾을 거고 테이블은 어디라 그랬어요? E3에서부터 F6이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체육 핸들을 해야 되는 거고 다른 것도 찾아야 되는데 이 테이블의 범위는 고정해야 되니까 모두 달러를 붙여준다. 절대천조. 네. 그리고 얘가 1번, 얘가 2번. 화면에 표시할 것은 2번이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겠다. 0을 써도 되고 펄스를 써도 되고 이게 이제 VLOOKUP으로 찾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류가 있으면 여기 X 같은 경우는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오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류가 있으면 할 때 앞에다가 if, era, 이면 이렇게 해서 수식 끝에다 이건 올바른 수식이고 오류가 있으면 뭐 공백으로 표시해 주세요 라고 이걸 추가해 주면 돼요. 이렇게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에서 몸무게가 70kg 이상인 사람의 수를 구하고 싶다. 수, 개수죠. 그래서 2의 7에 대한 셀에 입력할 수식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옳지 않은 것. 네.
그러면 1번 해보세요. 이거는 이제 decount에서 어차피 답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decount 수식을 한번 살펴볼게요. A1에서 D5 사이인 중에서 2번의 개수를 구할 거고, 조건은 F2에서 네, F3에 있어요. 그랬어요. 자, count는 숫자 셀의 개수를 세는 거죠.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 얘가 4번. 이렇게 되는데, 2번의 개수를 구하겠다. 2번이 숫자인가요? 아니잖아요. 2번이 지금 문자 필드예요. 그래서 얘는 오류가 발생이 돼요. decount A는 가능하죠. 그래서 2번, 3번, 4번 모두 가능한데, 3번은 왜 맞느냐? decount를 보고 볼까요? A1에서 D5까지 범위 지정하고, 여기 3이잖아요. 그리고 F2, F3,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A1에서 D5 사이에 3번, 이것의 개수를 구하는데, 몸무게가 70 이상이다라는 조건이에요. 그럼 얘는 찾아가는 방법이, 몸무게가 70 이상이다, 이렇게 줄 단위로 찾아요. 그래서 개수를 세는데, 번호에서 개수를 세도 하나, 이름에서 개수 세도 하나, 키에서 개수 세도 하나, 몸무게에서 개수를 세도 하나인데, 이 decount는 이런 문자가 있는 것의 개수를 못 세는 거죠. 숫자가 있는 것의 개수만 세는 거니까, 이 3번의 개수를 세던, 4번의 개수를 세던지 하면 맞게 되는 거죠. 근데 2번의 개수를 세겠다, 그럼 얘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3번은 맞은 겁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다라는 거죠. 자, 9번입니다. 다음 수식 입력 줄에 아래 수식을 입력하였을 때 결과는 그랬습니다. 프로퍼다라는 것은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바꾸는 거죠. 트림이다 그러면 양쪽 끝에 공백이에요. 끝에 있는 공백만 지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G, O, O, D, M, 모닝이 나오겠군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수식의 결과가 다른 셋과 다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네. 첫 번째, 뭐가 써졌어요? 서치. 네. 대문자 A를 찾아주세요. 라고 그랬고, 여기에 오토메이션이라고 써져 있군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자, 번호 한번 붙여볼게요. 방번호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서치는 대소문자를 구분하나요? 구분하지 않나요?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A를 찾으세요. 그러면 찾았군 해서 출력 결과가 1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서치해서 소문자 A를 찾으세요라고 했죠. 예. 근데 이 서치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찾는 거죠. 그래서 출력 결과가 1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find예요. find는 대소문자 구분하죠. 그래서 여기서 a 좀 찾아주세요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따옴표는 이제 두 개짜리 붙습니다. a 좀 찾아주세요. 그럼 얘는 대문자 a군. 여기 소문자 a가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6번에 있어요라고 알려주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대문자 A 좀 찾아주세요. 그랬으니까, 여기가 대문자 A가 있군 해서 출력 결과 1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자, 출력 결과가 다른 것은 네,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